첫째 날. 아, 왜 다 쓰려고 하냐고. 우리는 유니버스타가 되었다. 아, 인기를 시강해.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막 응원도 받아. 막 회식하면서 뭐 BTBT, BBT 이런 것도 해. 뭘 다 쓰려 그래요, 정신 차려. 서포터즈, 우리가 있는 것은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. 서포터즈 이름 정해봐봐. 서포터즈 이름. BT21의 서포터즈? 기억니은 21. 어, 아이 기억 좀 크겠다고요. 그러지 마요, 계속. 첫째 날과 팀워크와 인기 실감을 이제 딱 써가지고 모여서 이제 첫째 날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. 근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고 이게 팀워크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. 좀 위기로 간 거야? 잠깐만, 여기는 좀 이렇게 좋은 거 너무 이, 너무 지진계 마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? 첫째 날 우리가 너무 성공적으로 잘 끝낸 거야. 팀워크가 우리가 너무 좋아서. 그래서 우리는 사랑 전파 방법을 어떻게 할지 회식을 하는 거야. 그래서 회식에서 야, 우리 근데 다 같이 모여서 어떡하냐 이러면서 오합 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걸 시행할 첫째 날? 첫째 날? 인터뷰를 하는데? 인기를 실감해버려. 인기를 실감하십니까? 아, 왜 다 쓰려고 하냐고. 사랑을 전파하는 방법. 우리가 각자 이렇게 모여서 뭘 할 수 있을까? 남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죠. 형의 털로 짜서 그 뭔가 이 추운 그 뭔가 따뜻한 파카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파카를 나눠주고. 그렇지. 그렇지. 그러면서 이제 그. 난 그렇지가 더 웃겨. 뭐가 그렇지? 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지. 그리고 너는 이제 자선 그 복싱 이벤트를 개최하는 거지. 이벤트를 해서 그 경기 전액을 기부하는. 그렇지. 약간 이런 이벤트를. 그렇지. 하지만 BT21 달고 있어야 돼. 그렇지. 형의 털을 내 털로 유니폼을 만드는 거야. 그렇지. 그렇지. 됐어. 자. 아니 근데 타탄의 행성에서 그 사랑 전파 빔 마법 쓸 수 있잖아. 너 한번 써 가서 한번 써줘. 아니 근데 마법 안 쓰기로 했잖아. 아 한번 써도 돼. 근데 다 같이 뭘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. 다 같이. 그러니까 그 사랑 전파 방법을 고민하다가 우리의 팀워크를 제일 잘 살리는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. 어제 그 행사 같은 게 돼야 되지 않을까? 뭐 콘서트든 뭐 행사든. 그죠. 약간 뭐든지. 그런 거죠. 그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막 옮겨다 주고. 그렇지 됐다. 그걸 춤 가르쳐 주고 막. 그러니까 춤을 그렇지,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춤을 가르쳐 주고 뭐 음식 뭐 아무튼 이런 거. 네, 좋아요.